이번 곡은 존 덴버의 Take Me On Country Road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곡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네요. 파트별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갈게요. 이 곡의 전체 연주 영상에서는 제가 그 엄지에 피크를 끼고 연주를 하는데요. 이 피크죠. 그 보통 썬피크라고 합니다. 이 피크를 끼우고 이렇게 연주했는데요. 이번 세부 영상에서는 피크 끼우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연주의 틀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피크 없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끼우지 않고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이 곡은 2분의 2박자로 제가 악보를 만들었는데요. 컨트리 음악이나 랩타임이라고 하는 그 음악 장르에서는 4분의 4박자 대신 2분의 2박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연주 설명하면서 화면에 2분의 2박자와 4분의 4박자 일대의 악보표기를 같이 설명을 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A파트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A파트에는 그 기본 주법이 3핑거로 연주하는데요. 3핑거라고 하면 보통 TIM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연주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법은 이렇게 하죠. TTI, TMTI에서 5, 4, 3, 5, 2, 4, 3 이렇게 연주하는데요. 이 곡에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만 약간 바꿔서 연주합니다. 5, 4, 3, 6, 2, 4, 3, 5, 2, 4, 3, 6, 2, 4, 3 이렇게 베이스를 바꿔서 하는 연주를 보통 얼터네이트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A파트와 B파트의 연주가 진행이 됩니다. A파트, B파트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끊지 못하고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여기까지인데요.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리듬 파트입니다. 리듬 파트는 D 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C 파트와 D 파트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C 파트의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자, A 파트에 사용된 3핑거와 지금 설명드릴 이제 컨트리 주법을 설명드릴 건데, 이 주법은 굉장히 서로 잘 어울려서 한 곡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곡에서 사용되는 컨트리 주법은 이렇게 연주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리듬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박자에 으뜸음을 섞어서 연주하죠. 이렇게 연주하는데 이렇게 그 베이스와 리듬을 번갈아서 같이 섞어서 하는 연주를 보통 또그 콤비네이션 피킹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용어도 알아두시면 언젠가 뭐또 사용할 때가 있겠죠. 자, 그 D 파트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 끝에 두 마디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사를 보면 yesterday, yesterday 하고 나서 그 마지막 두 마디 부분인데요. 이 코드를 잡고 커팅 한번 하고 미에서 파샵으로 해머링이 나옵니다. 다음 솔샵에서 라로 해머링, C에서 도샵으로 해머링, 미,
치고 E 코드 잡고 바로 또 커팅합니다.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 앞쪽 AB 파트 설명할 때 그런 말씀드렸었죠. 어렵다면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D 파트 연결해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세, 엔, 네, 엣. 마지막 F 파트입니다. F 파트 앞쪽은 그 앞에서 설명드린 리듬과 다 똑같고요. 마지막 부분에 해머링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그 음에서 이렇게 나오죠. C에서 도샵으로 해머링이 들어가죠. 리듬 치면서 이렇게 요 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마디만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세, 엔, 네, 엣.